요즘 우도의 특징을 보면 젊음이 넘치는 곳인 것 같아요. 우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네요. 제주도의 핫플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먼저 우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성산포항에서 우도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30분마다 배가 운행된다고 하는데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네요. 특히 요즘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은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워낙 가까운 거리라 눈 깜빡하고 나니 어느새 도착을 해버렸네요. 유람선을 좀더 타고 싶었는데 아쉽다. 우도 선착장에 도착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답니다. 우도 한 바퀴를 돌려보며 하면 셔틀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빌리든지 혹은 일행이 많을 경우엔 일행들끼리만 타고 다닐 수 있는 운송수단을 빌려서 섬 일주를 할수 있다 보니 운송수단 업체들의 경쟁이 대단하답니다. 저희 일행은 8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여느 관광객들이 빌리는 자전거가 아닌 3인용과 5인용 전기 승용차를 빌렸답니다. 5인용은 일명 레이 붕붕이네요. 렌트카 비용이 장난 아니네요. 차라리 배 편에 승용차를 싣고 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지 하던 의문이 이제서야 풀리네요. 다음에는 그냥 승용차를 배 편에 싣고 와야겠어요. 이렇게 운송수단을 빌려 우도 해안가를 한 바퀴 돌게 되면 쉬고 싶은 곳에서는 쉬어가기도 하고 추억도 남기면서 출출하면 그때그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돌다 보면 운송수단 대여 시간 3시간은 휙 지나간답니다. 때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지요. 여기는 봉수대란 곳으로 적이 침입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불을 피워 연기로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랍니다. 일명 군사시설이죠. 아, 옆에는 하얀 등대가 있네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추억을 담느라 줄을 쭉서 있었답니다. 저도 여기서 한 컷. 이곳은 우도에 있는 비양도라고 하는데요. 물이 빠졌을 때저 멀리 등대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닥이 많이 미끄럽네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관광지인데도 폐급물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니 보기는 좀 그랬답니다. 오징어를 빨래 널어 놓은 것처럼 말리고 있네요. 재미있네요. 비록 가격은 좀 비싸긴 했지만 즉석에서 구워주는 오징어 맛은 기가 막히네요. 웬일로 이 여기 이제 가위를 참나 했어. 너무 맛있네. 여행을 다니다 보면 먹는 것이 남는 것 같았답니다. 또 때가 되었으니 먹어야겠죠. 시장이 반찬, 우도 구경도 식후경이죠. 파전에 우도 땅콩 막걸리 한 잔, 그리고 전복 물회, 성게 비빔밥, 해물 라면까지. 살짝 출출할 때 파전에 막걸리 한 잔은 끝내주었답니다. 싱싱한 전복 물회도 맛있었고요. 난생 처음 먹어본 성게 비빔밥도
맛있었답니다. 이곳은 후해 석벽이라는 곳인데요. 이름조차 생소한 곳이죠. 후해 석벽은 지층이 차곡차곡 쌓여 병풍처럼 되어 있는 기암 절벽이라는 곳인데요. 어떻게 보면 부안에 있는 채석강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모래밭을 내딛게 되면 아니 글쎄 모래가 꺼뭇꺼뭇하네요. 그래서 이 해변을 겉멀레 해변이라고 한답니다. 우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우도봉 아래에는 썰물대에 들어가면 아주 큰 동굴이 보인답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검은 모래밭을 밟고 들어가야 한답니다. 동굴에 들어서면 작은 음악회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크기는 상당히 크답니다. 아마 오랫동안 바닷물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회식 동굴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었답니다. 주변에 어질러진 쓰레기가 보였다는 것은 조금 그랬답니다. 역시 우도의 핫플이라고 할 수 있듯이 사람들이 어마무시했답니다. 이곳은 서빈백사라고 하는데요. 우도 팔경 중의 하나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서빈 해변은 햇빛이 비추어지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물결과 에메랄드빛 바다와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낼 만큼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곳 같은 서빈백사는 전 세계적으로 세 곳뿐이랍니다. 이곳에서는 영화 인어공주 10월에 등의 영화 촬영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젊음 넘쳐나는 우도를 한 바퀴 돌고 나왔더니 얼마나 피곤하던지요. 젊은 기를 받았으니 힘이 넘쳐나야 하는데 더 피곤한 것뿐이 그나마 있던 기까지 아무래도 다 뺏긴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여기까지 젊음이 넘쳐나는 우도 이야기였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